이틀 뒤입니다. 주차장에다가 원래 주차를 하고 비가 오는데 포인트를 향해서 지금 이제 만조기 때문에 빨리 가서 낚시를 해야 돼요. 만조 타이밍 좋은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니까 빨리 가서 풀부터 뜯고 비가 오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쪽은 파도가 꺾여 들어오기 때문에 그나마 할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가봐야겠죠. 모든 상황은 나쁘진 않네. 나쁘진 않는 상황입니다. 바위가 미끄러우니까 조심조심 내려오고 오케이. 오늘 바람이 50km까지 분다고 나와 있어요. 엄청 세죠? 근데 이쪽에서는 지금 저 절벽으로 인해서 그 바람을 좀 가려주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저는 그것을 노리는 거고 일단 중요한 거는 풀을 먼저 따야 됩니다. 파도 항상 보고 갈 때도 파도는 항상 타이밍이 있어요.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야. 그 타이밍을 알아야 돼요. 여러분도 타이밍이라는 거는 왔다 가는 그게 그 타이밍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봐야지만 점점점 큰 게 치다가 점점점 약한 게 치고 이런단 말이야. 그 타이밍을 말하는 거예요. 제가 오늘 상황이 오히려 좋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오늘 잘 잡히겠는데? 근데 풀 뜯는 게 먼저 문제니까 풀부터 화따닥 뜯고 제가 말한 포인트가 여기에요. 예. 뒤 안 내리치죠? 딱 말랐죠? 여기서 요 앞으로 포인트 기가 막히죠? 그러면 야 그럼 풀은 어디서 뜯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풀은 여기 돌아가야 됩니다.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남쪽에서 시작한 그 바람이 북쪽으로 세게 치면서 파도가 이쪽으로 친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저기가 다 풀밭이에요. 저기 있는 풀들을 떨어뜨려서 여기다 갖다 놓을 확률이 많단 말이야. 그리고 풀은 요 밑에 내려가서 여기도 지금 풀이 있습니다. 지금 저 위도 풀이 있고 아니면 저쪽까지 가더라도 뜯어야 돼요. 일단 내 낚시 영상은 자주 잘 안 보시더라고. 기분 나쁜가 봐. 그냥 내가 많이 잡는 게. 그래서 이런 잡다구리한 영상들 풀 뜯는 거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면 되고 여기가 난 그나마 여기도 낭떨어지예요. 삐끗 잘못하다가는 좆된다고. 그러니까 조심해 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군데군데 똥 싸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화장실 급하면 좀 돌아가세요. 여기 이런 절벽에다가 그렇게 똥 싸놓으면은 사람들이 그거 피하려다가 절벽으로 떨어진다고. 그거 얼마나 잡겠다고 그 똥 참아가면서 갑자기 막 급하니까 그냥 아무데나 막 싸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에? 가서 똥 쌀 때는 똥 싸고 오세요. 여기가 지금 보면 색깔이 벌써 검은색이죠. 그 이끼로 인해서 상당히 미끄럽다는 뜻이에요. 이런 데는 발을 좀 밟을 때 이렇게 좀 조심해서 한 번씩 이렇게 몸을 이렇게 틀어가면서 체크를 해보라고. 미끄러운지면 더 동작을 저 천천히 그냥 막 미친 개마냥 쪼댕기니까 이런 데서 자빠지고 다치고 그러잖아. 여기 풀 있죠? 오케이? 아시겠죠? 이상 지르고 나면 90도로 나를 돌려주죠. 뭐든지 사람은 일단 몸속에 칼이 들어왔다고 느끼는 순간 100%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. 해가 간통되면 고함을 지를 수가 없다.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면 90%는
확실히 설명한다. 항상 자기가 칼을 맞았다는 걸 애들한테 느끼게 해줘. 진짜 칼잡이들아, 가슴 벗어난